자, 이제 카빙에서 에지 세팅하는 방식입니다. 카빙에서 에지 세팅 같은 경우는 내가 마무리를 어디까지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. 카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발목으로 에지 세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지만 발목으로 에지 세팅을 하는 그 조건까지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탔을 때 턴에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몸의 중심이 이제 바깥쪽으로 넘어갈 때 이 바깥발의 위치 자체가 내 바깥쪽 어깨 있는 쪽에 나오게 되면 안 되고 내 바깥발의 위치가 내 몸의 명치까지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이 명치까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엣지를 세울 때 발목으로만 세우기만 해도 엣지가 세워지게 됩니다.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내 바깥발이 내 바깥쪽 어깨까지만 마무리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엣지를 발목을 세우려고 해도 발목 자체가 세워지지 않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는 마무리를 했을 때 내 몸의 위치가 몸과 내 바깥발이 이 명치에 위치하는 위치까지 오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팅을 할 때 바로 양발 에지를 세워주면 더 올바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.